뮬승범. 오늘은 양아치에서 검사까지 다양한 역할을 찰떡같이 소화하는 배우 뮬승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근황. 최근 영화 타짜를 촬영한 이후에는 파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7년에 유럽 여행을 한 것을 시작으로 스페인과 파리 등 다양한 곳을 전전하며 자유로운 방랑자 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려 10년 넘게 자유로운 여행을 즐기는 것이다. 완전 부럽다. 2. 결혼. 파리에서 생활하던 뮬승범은 2018에서 2019년쯤 슬로바키아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2020년 6월 아빠가 되었다.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고 코로나가 끝나면 올린다고 한다. 3. 수입. 뮬승범은 신사동에 건물이 두 채 있고 두 건물의 시세는 80억과 50억이며 월세는 무려 6천만 원 정도이다. 이와 별개로 영화 출연료 플러스 벌어놓은 돈이 있으니 앞으로도 프랑스에서 유유자적할 가능성이 높다. 돈 벌면 건물 사고 노는 게 꿈인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꿈을 이룬 게 뮬승범이다. 4. 출생. 1980년 8월 9일 충남 아산에서 태어났으며 올해 나이 40이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 할머니 손에 자랐다. 어려운 형편이지만 형이 소년 가장으로 온갖 고생으로 집안을 먹여 살려 뮬승범은 고생을 많이 안 했다고 한다. 5. 가족. 소년 가장으로 집안을 먹여 살렸던 형은 바로 충무로의 대표 감독인 뮬송환이다. 또한 형수는 충무로의 투자자 큰손으로 강혜정이다. 뮬승범은 형으로 인해 인생 자체가 180도 달라지게 된다. 6. 데뷔. 뮬승환 감독은 영화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캐스팅 당시 양아치 배우를 찾다 안 돼서 집에 돌아왔더니 역할에 완벽히 부합하는 생 양아치가 집에 누워 있었다고 한다. 그게 바로 뮬승범이고 뮬승범의 첫 연기의 시작이 되었다. 이후 품행제로에서 양아치의 진수를 보여주며 본격적인 스타의 탄생을 알렸다. 이때 뮬승범이 보여준 연기는 그야말로 양아치와 혼연일체였다. 7. 연기력. 비록 형의 도움으로 데뷔했지만 뮬승범의 연기는 연기라고 할지 실제 본인의 모습일지 헷갈릴 정도로 극중 캐릭터에 완벽히 녹아들었다. 양아치 연기만 지속적으로 할 줄 알았지만 이후 다양한 배역을 무리 없이 소화해내면서 충무로의 대표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8. 명대사. 영화 부당거래에서 전국민의 50%가 알고 있는 명대사가 나온다. 호의가 계속되면 분리인 줄 안다는 멘트다. 뭉덤이고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라는 대사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이 대사는 영화뿐 아니라 시대를 반영하는 명언이 되었다. 9. 드라마. 뮬승범은 2004년 이후 드라마를 찍지 않는다. 이유는 자유로운 대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어 사전에만 나오는 대사를 쓰긴 싫다는 거다. 역시 간지. 10. 패셔니스타. 시대를 앞서가는 패셔니스타였다. 2006년 대한민국 영화대상 시상식 때 입은 패션은 그때 당시 속된 말로 개무시를 당했다. 하지만 지금 보면 가장 세련된 패션이었다. 시대를 무려 10년 이상 앞서갔다. 11. 연애. 공유진과 꽤 오랜 시간 동안 연인 사이로 지냈으나 헤어진 상태이다. 이후 결별 중인 상태에서 가족이 탄생이라는 영화에서 공유진의 헤어진 남자친구 역으로 출연한 적이 있다. 12. 멜로. 2002년 고독이라는 작품에서 연상녀 이미숙을 사랑하는 연하남을 연기해서 많은 이를 놀라게 했다. 양아치 연기만 할 줄 알았던 뮬승범이 엄청난 반전을 준 것이다. 13. 마무리. 뮬승범은 사실 제가 진심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일상의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대사 없이 감정 표현을 저렇게 할 수 있는 배우가 있나 싶어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나오는 영화마다 본인만의 독특한 캐릭터를 가미해 최고의 연기를 선보이고 있어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충무로에 돌아와 좋은 작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큰 힘이 됩니다.